마지막 보스인 파이어맨을 잡으러 가보도록 잡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일렉빔을 적극 활용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일렉빔을 이용해서 삥 써주시면은 네, 되고요. 자, 여기서는 쏘고 점프 하면은 둘 다 죽죠. 네, 뭐 요거는 적절한 센스? 네. 자, 참고로 저기 불기능이 솟아오는데요, 아이스맨 무기도 얼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사실상 얼리면 이제 밟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소소한 팁이라 할, 소소한 팁이라 해야 될까? 이런 걸 네, 얼려주고요. 이렇게 얼리면 편하죠, 되게. 자, 여기서는 적절히 얼려주고 윗길로 갑시다. 네. 얼려주고 아그렉 타고 웨폰 게이지가 있네요. 자, 적절하게 방해되는 거는 발판으로 지나가주는 센스. 자, 이쪽으로 가시고요. 자, 참고로 여기 구덩이 아니에요. 안 죽어요, 여기. 네. 자, 다음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네, 바로 떨어지면 죽어요, 여기선. 자, 한 턴씩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하시고 구름 피해주시고, 자, 적절하게 발판 한번 이용해주시고, 또 여기서 발판 한번 또 이용해주시고. 자, 롱맨 1에서 바스터로 노데미지 하기 제일 힘든 구간이 바로 여긴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불이 두 개가 오는데 사실 두 개가 간격이 미묘하게 달라요. 요렇게 잡아가지고 봐가지고 틈을 타서 가는 거에 정석인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빔을 써서 갑시다. 네, 저렇게 가는 거는 힘드니까요. 네. 얼음. 자, 아이고, 북으로 조립시다. 참고로 빔이 S자로 휘면서 나가기 때문에 바닥 판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 특정 지역에. 자, 남 위에 있는 경비용을 제거해 주시고. 자, 이번 보스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번 보스는 왜냐면은 네, 불을 쏘는데 쏘는 속도도 빠르고 불을 쏘고 나면 아래에 불 잔상이 생기죠. 자, 보스를 쉽게 잡는 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달려가요. 자, 앞으로 달려가면서 중간에 옵니다. 뒤로 가죠. 점프 이렇게 반복하시면 한 대도 안 맞고 클리어 하시는 게 가능해요. 자, 클리어. 자, 이번 보스는 농락을 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스 6마리를 순삭시켰습니다.